올림픽 금메달 4개를 갖고 있는 중국의 탁구 선수 덩 야핑은 1997년 24세 나이로 은퇴했을 때 영어의 ABC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공부하며 중국 최고의 명문 사학 칭화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에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에릭 하이드는 1980년 동계 올림픽에서 스케이팅 5개 부문 전관왕이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은퇴 후에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에 진학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